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 노란색 리모컨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바로 오성전자의 하나로 리모컨인데요. 텔레비전의 기본 리모컨이 고장났을 때 이 리모컨 하나로 삼성, LG 등 여러 회사 텔레비전의 리모컨을 설정해서 정품 리모컨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었던 제품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강산이 변하고 스마트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요즘에는 샤오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적외선으로 제어 가능한 제품들을 통합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리모컨 제품도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 스마트 리모컨의 경우에는 전자제품을 조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외출 시에는 꽤나 유용한 기능일 수는 있지만 집에서 사용할 때는 TV 리모컨이나 에어컨 등을 설정할 때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앱을 켜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번거로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딱히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제품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으로만 조작 가능한 샤오미 스마트폰 리모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서 노란색의 하나로 리모컨처럼 리모컨 하나로 여러 제품의 리모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베이튼의 스마트 리모컨 U1입니다. 국내에 정식 출시된 제품은 아니기에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하셔야만 하는데요. 가격은 $49.99로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어떤 제품인지 궁금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구매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요. 이 리모컨과 스마트폰에 소파베이튼이라는 이 앱을 블루투스로 페어링한 후 앱에 저장되어 있는 리모컨 리스트에서 본인에게 맞는 리모컨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설령 이 리스트에 없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직접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리모컨으로 사용하거나 직접 적외선으로 버튼을 등록해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등록해서 하나의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한 제품들은 리모컨 상단 LED에 각 제품별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조그 버튼을 돌려서 그때그때 맞는 제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샤오미 스마트 리모컨처럼 따로 스마트폰 화면을 켜지 않더라도 바로 리모컨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버튼의 조작감이 좋지는 않다는 것인데요. 버튼이 부드럽게 눌린다기보다는 이런 BTB 리모컨처럼 딸깍딸깍 거리면서 눌리기 때문에 버튼의 눌림이 조금 저렴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데 있어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적외선으로 리모컨을 직접 등록할 때 가끔 이런 식으로 적외선이 잘 입력되지 않아서 버튼을 계속 눌러주거나 요령껏 등록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버튼을 다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소 귀찮음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은 등록할 때만 좀 번거롭고 등록이 끝난 후에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용서해줄만 합니다. 조그 버튼만 돌려서 간단하게 그때그때 사용하고 싶은 리모컨으로 바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컨이 많아서 보관하기 힘드시고 많은 리모컨으로 인해 집안이 어지러운 분들에겐 좋은 제품이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구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AS가 불가능한 점과 리모컨 치고는 $49.99라는 다소 가격이 비싼 점은 아쉽긴 합니다. 이 제품보다 훨씬 더 비싼 제품이긴 하지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거의 절반 가격으로 세일해서 구매해본 로지텍의 하모닉 950 스마트 리모컨도 주문해서 배송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서 이 제품과 함께 비교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쓸모없어 보이긴 하지만 막상 있으면 편하고 좋은 소파베이튼의 U1 스마트 리모컨 리뷰였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